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21년형 K7입니다. 이번 K7 완전 변경 아니고 부분 변경 또 아니고 연식 변경인데요. 이 연식 변경이 의미 있는 이유는 어쩌면 마지막 K7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은퇴를 앞둔 운동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인 셈인데요. 이때 운동선수들의 기량이 최정점에 있는 것처럼 이번 K7 눈여겨봐야 할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전면입니다. 대부분은 동일한데요. 디자인적으로 바뀐 건 그릴과 색상 이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음각 형태의 세로 그릴, 인탈리오 그릴이 적용됐는데요. 이번엔 보시는 것처럼 이 커스텀 그릴이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25만 원이 추가되는 옵션 사양인데요. 저희 시승차를 포함해서 6가지 트림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네, 이 커스텀 그릴은 항공기 날개를 형상화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날개를 좌우로 펼친 모습 같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보면은 마치 철새떼가 날아가는 장면을 포착해 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K9의 스포츠 그릴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쩌면 K8의 힌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외에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에서 헤드램프 하단으로 이어지는 LED 주간주행 등은 여전히 공격적이고요. 외장 색상은 기존 5가지였는데요. 플라티늄 그라파이트가 인터스텔라 그레이로 바뀌었고요. 실키 실버 색상이 없어지고 스틸 그레이로 변경됐습니다. 네, 드디어 그랜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K7이 그랜저보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이 디자인과 크기였죠. 그런데 작년 더 뉴 그랜저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랜저가 휠베이스는 3cm, 너비는 5mm 더 큰데요. 그런데 이 길이는 여전히 K7이 더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잘 빠진 좀 늘씬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비례적으로도 유려한 멋을 갖추고 있죠. G80과 비교하면 전 장은 같은데 이 키 전 고는 G80이 5mm 더 작습니다. 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MX-M4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저희 시승 차량은 245의 40x19인치 사이즈입니다. 가솔린 3.0은 18인치와 19인치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이제 후면으로 가볼까요? K7의 상징이죠. 좌우가 연결된 커넥티드 램프, 절취선 램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여기 이렇게 3.0 배지가 있어요. 가솔린 3.0과 하이브리드에만 이 엔진 배지가 부착이 됩니다. 네, 실내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단정합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먼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12.3인치 그랜저와 같은 크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디자인적인 지향점이 그랜저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랜저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경계가 없는 심리스 형식으로 묵직하고 굵게 디자인이 됐고요. 버튼식의 주행모드나 센터펜시아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었죠. 반면 K7은 변속기는 레버 형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 형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런 대시보드의 우두나 버튼들로 클래식한 멋을 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세로 형태로 위치해 있습니다. 컵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톨 사이즈 컵을 이렇게 넣었을 때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홀더를 끼울 수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은 총 64가지 색상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시보드 밑부분 정도에만 들어가요. 저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좋아하는데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저는 이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주행의 첫 느낌은 전체적인 시야가 좋습니다. 이 차가 준대형 세단인데다 전장이 5m에 육박하는데 사실 좀 크기에 부담이 있는 사이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A필러나 룸미러의 시야 방해도 없고 뒷유리도 큼지막해서 주행에 부담이 좀 덜합니다. 네, 2021년형 K7은 2.5 가솔린과 3.0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3.0 API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시승차에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266마력, 최대 토크 31.4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랜저 가솔린 3.3이 최고 출력 290마력에 최대 토크가 35.0이에요. 두 모델을 비교하면 그랜저가 조금 더 크고 힘도 한 30마력 정도 더 셉니다. 연비는 K7이 9.8, 그랜저가 9.7이어서 두 모델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행 느낌은 힘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까 마지막 K7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히 차체가 좀 능수능란하게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266마력의 엔진이 준대형의 차체를 이끌고 있는데 차의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시원시원하고 좀 적극적인 거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면 확실히 응답성이나 뭐 직결성이 좀 민첩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도 안정성이 꽤 괜찮습니다. 승차감은 꽤 단단합니다. 그렇다고 거칠거나 투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서스펜션 자체는 꽤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준대형 세단의 특징인 부드러움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긴 해요. 저희가 그랜저를 2019년 겨울 딱 이 계절에 시승했었는데 당시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의 느낌이다. 뭐 차량 거동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가속 페달 과 브레이크가 느긋하게 세팅되어 있다고 전한 걸로 기억해요. 너무 조용하고 잔잔해서 좀 과하게 말하면 재미없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K7은 그랜저와 비교하면 조금 발랄한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랜저와 공통적인 건 정숙성인데요. K7도 1열과 2열에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실제로 리어글라스 두께와 휠 가드 흡음 면적을 높여서 MBH를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뭐 풍절음이나 하부소음 그리고 엔진음은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신형 K7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전자식 변속기, 패들 시프트 그리고 요즘 선호가 높죠. 고성능 공기청정 필터가 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안전사양들이 새롭게 몇 가지 탑재됐는데요. 전방충돌 방지 보조에서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고요. 또 음성인식 차량 제어 범위도 확대됐어요. 음성으로 창문을 여닫을 수 있고 시트와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통풍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이 차선 유지 기능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차선을 읽는 기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네, 2021년형 K7 기존보다 조금 비싸졌습니다. 2.5 가솔린의 경우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50만원 정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3.0 가솔린은 한 2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됐어요. 고성능 콤비 필터랑 이 MBH 소음 진동 부분이 개선된 결과인데요. 그랜저가 2.5 가솔린이 3,294만원에서 시작이 되고 3.3 가솔린이 3,578만원부터 4,30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급에서 비교했을 때 그랜저가 아직 조금 더 비싸죠. 기아차의 K시리즈는 작년에 최대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K3, K7, K9의 판매량은 20% 이상 줄었지만 K5가 효자 노릇을 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K7은 그랜저와 많이 비교가 되죠. 저도 지금까지 많이 비교를 했는데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그랜저의 경쟁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랜저는 작년 11월까지 13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같은 기간 K7은 4만 대도 안 팔렸어요. 그랜저가 3대 팔릴 때 K7이 한 대 정도 팔린 상황입니다. 성적이 이렇자 다음에 나올 K7, 즉 3세대 K7에 쏠리는 관심이 상당한데요. 기아차는 이미 K5 완전 변경 모델로 소나타를 제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K7의 총력을 다해서 아마 그랜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들 종합해볼게요. 네, 첫 번째 차명입니다. 한 차급 높여서 K8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K시리즈는 K에 3, 5, 7, 9 이렇게 홀수를 붙여왔죠. 어디서 봤는데 짝수는 좀 정적인 느낌을 그리고 홀수는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요. 이런 관행을 깨고 7에서 8로 하나 높여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출시 시기인데요. 아마 올해 1분기 안에 출시가 될 전망이에요. 2세대 K7이 2016년 1월에 출시가 됐는데 보통 준대형 세단이 6년에 한 번 주기로 출시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1년 정도 빨리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기아의 새롭게 바뀐 엠블럼에 K5에서 보여줬던 호랑이 코, 타이거 노즈 그릴을 얹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도 신규 플랫폼인 3세대 플랫폼이 탑재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4륜 구동 옵션이 추가돼서 그랜저와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T와 GT 라인도 추가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K7 패밀리 세단인 만큼 2열의 크기로도 그랜저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럼 2열 넓은지 좁은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카답게 2열 충분히 넓은데요. 그랜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랜저가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사실 더 넓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K7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헤드룸도 이렇게 주먹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레그룸이 상당히 넉넉해요. 한 주먹이 3개가 한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1열 좌석 밑에 발을 넣는 공간도 아주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턱도 낮아서 3명이 앉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시트는 1열과 동일한데 1열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었다면 2열은 보다 탄탄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트를 좋아하지만 안락함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네, 2열의 공조는 여기 송풍구랑 USB 포트 있고요. 그리고 엉뜨는 두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여기 수동식 선바이저도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가 상당히 크고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뭐 오디오랑 이렇게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컵홀더는 여기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 내부도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에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Q1이라고 하는데요. 120만원이 드는 옵션 사양입니다. 네, 내장 색상은 블랙과 새들 브라운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저희의 차는 새들 브라운 색상입니다. 2.5 가솔린과 3.0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2열의 전체적인 승차감 아주 조용합니다. 2열에도 리어글라스 두께가 두터워져서 확실히 조용한 편인데요. 그런데 1열에서는 조금 발랄하게 느껴졌다면 2열에서는 약간 투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랜저의 2열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편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2021년형 K7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K7이라고 하니 조금 슬프기도 하고 애틋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K8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차와 함께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